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아, 오늘은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원장님? 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브레빌, 네. 호주의 이 브레빌 오븐으로 그 에그 타르트를 네. 구웠죠. 네. 저같이 아무로 이 디저트를 모르는 아주 초보자가 이런 좋은 오븐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구워내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 크루아상. 네. 네, 크루아상을 오늘 한번 또 이 오븐으로 브레빌 오븐으로 크루아상을 한번 구우려고 합니다. 네. 오. 저도 빵을 전혀 모릅니다. 바로 여기 보면 벨기에. 보시면 여기 벨기에. 또 자료를 저희들이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로 벨기에 고만드라는 이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 제품이 냉동으로 옵니다. 크루아상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네 가지 종류를 제가 한번 구워볼 건데요.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냉동으로 와서 그 요거는 해동을 시켜서 굽는 방법. 요는 그냥 냉동채로 굽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그만 카페에서 어떻게 반죽을 해서 또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바로 이렇게 냉동 생지를 받아서 바로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되는 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커피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아이템 아닌가. 네. 그래서 물론 뭐 또 빵 전문가들 입장에 볼 때는 냉동 뭐 그냥 직접 만들면 좋겠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또 매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반죽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좋은 재료를 굉장히 좋더라고 제 재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스위트컵.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 한번 했었죠. 네. 홍차. 찻잎 담다. 그죠. 그 회사에서 이게 수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개인 카페들이 이걸 전문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이손의 구석구석 커피에서 또 커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벨기에 프리미엄 베이커리 고만드 페이스트리 12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크루아상. 풍부한 버터 향의 전통 프렌치 스타일의 크루아상. 두 번째, 미니 버터 크루아상. 풍부한 버터 향의 전통 프렌치 스타일의 크루아상인데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랄린 크루아상. 고소한 헤이즐넛 크림으로 채워진 크루아상입니다. 미니 플랄린 크루아상. 고소한 헤이즐넛 크림으로 채워진 크루아상의 작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크루아상입니다. 멀티 그레인 크루아상. 호밀가루 반죽에 아마씨, 해바라기씨가 토핑된 멀티 그레인 제품으로 건강한 하루의 시작을 약속하는 균형 잘 잡힌 크루아상입니다. 프리미엄 커브드 크루아상. 풍부한 버터향의 전통 프렌치 스타일의 크루아상입니다. 뱅오 초콜라. 프리미엄 벨기에 초콜릿으로 채워진 초콜릿 빵입니다. 메이플 피칸. 부드러운 메이플 시럽과 고소한 피칸으로 이루어진 입속의 즐거움입니다. 시나몬 스웰. 24개의 반죽이 만들어낸 공기층으로 바삭함을 즐길 수 있는 시나몬 향이 그 맛을 보장합니다. 솔티드 버터 캐러멜 스웰. 캐러멜과 솔티드 버터의 단짠 조합으로 만들어진 크루아상입니다. 이상 12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크루아상을 한번 제가 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베이커리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 저 베이커리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크루아상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바로 오늘 두 가지인데 이쪽에 앞에 있는 거는 오늘 메이플 피칸하고 솔티드 버터 캐러멜 스웰 두 가지를 제가 구울 건데요. 여기는 지금 냉동 상태에서 바로 굽는 거. 여기는 어떻게 해동을 시켜서 구울 거니까 미리 제가 해동을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같이 초보자가 이런 오븐 브레빌 오븐에다가 구워내면 정말 잘 구워지는지 이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뜨겁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장갑을 안 끼겠습니다. 자, 이제 오븐에 보시면 뭐 지난 방금 때 다 설명드렸지만 제가 180도에서 25분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해동을 안 하고 넣기 때문에 냉동 기능, 요 기능을 눌러주시고 또 구워내면 좀 더
빵이 잘 구워집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예열을 들어갑니다. 그 예열이 끝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빵이 굽히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25분을 기다렸습니다. 빵이 다 구워졌습니다. 제가 오븐에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아주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문 지식이 없는데도 어때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죠? 어때요? 여러분들 먹음직스럽나요? 잘했나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잘 놓을 줄 몰랐는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죠. 좋은 재료에 좋은 기계로 구워냈으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오디트. 아까 여기는 냉동 자체를 우리가 구웠었고 이제는 어때요? 해동을 한 다음에 굽는 거.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을 해동해서 하든가 아니면 냉장고에서 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냉장고에서 해동하면 어때요? 남들한테 약간 숙성이 된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좀 나겠죠.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빵을 제가 옮겨 놓고 그 다음에 또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빵을 또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울 빵은 프리미엄 커브드 크루아상하고 그 다음에 멀티 그레인 크루아상을 두 개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비스듬히 구워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오븐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냉동이었으니까 냉동을 제가 눌렀었는데요. 이번엔 지금 해동을 시켰기 때문에 어때요? 냉동 버튼을 끄고 그리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80도에서 25분 동안 굽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드디어 빵이 다 굽혔습니다. 저 같은 초보자가 어때요? 정말 베이커리 파티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생기와 또 전문가들이 만든 이 오븐에다가 구워내니까 저 같은 어때요? 초보자들도 어때요? 굉장히 빵을 잘 구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열어볼까요? 아, 짠. 네, 빵이 이렇게 굽혀져 나왔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또 이런 고급스러움을 만들어내겠지만 우리 커피 전문점처럼 그 빵 전문점이 아닌 이런 데서는 어때요? 이렇게 생디빵을 통해서 이런 좋은 오븐 통해서 빵을 구워낸다면 커피 한 잔과 이 빵이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빵도 지금 구운 걸 바로 드시지 마시고 좀 식히는 게 좋습니다. 식히면 빵에 갖고 있는 이런 풍미가 훨씬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어떤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면 어때요? 아주 훌륭한 어떤 식사거리가 되지 않을까. 또 오후에 또 나른할 때 또 배고플 때 이렇게 빵과 커피 한 잔 드신다면 굉장히 어때요? 기분을 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셨지만 어때요? 전문가가 만들어 온 생지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비주얼도 굉장히 좋고 또 어때요? 때깔도 굉장히 잘 나왔죠. 저도 처음 이렇게 빵을 구웠지만 어때요? 제 스스로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너무 잘 넘어가지고 이런 카페에서 이렇게 또 파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 댁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구워 드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이런 오븐이 없다면 뭐 또 팁 하나 드린다면 어때요? 에어프라이기 요즘 많이 쓰시죠? 여기서도 구워도 굉장히 잘 구워진답니다. 그래서 이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으로 여러분 하루를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빵 한번 먹어볼까? 내가 자른 뒤 혼자 먹어?
먹는 사람이 있다. 어, 이거 바삭바삭 소리 나는 거. 야, 여기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소리. 소리. 야, 이걸 안 펴보자. 와. 야, 달지도 않고 엄청 좋네. 이거 떨어지면 아까우니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커피도. 오. 이게 많이 안 달고. 응? 아, 내가 하나 더 먹을게. 나는 방법 별로 안 좋은데. 야, 이건 먹겠다.